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이노울님 소개처럼 여기 저희 회사 입주해 있고 콘텐츠 마케팅 에이전시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일단 잡아본 거는 뭐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가 제일 그냥 전반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냥 프로세스를 뭐 하나씩 그 개괄해서 짚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한다고 이제 적었고요. 책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전략부터 제작, 배포, 측정 이렇게 그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제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콘텐츠 마케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되게 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서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의를 그래도 일단 보면은 예, 기업이 어떤 자기들의 오디언스에게 꾸준히 가치 있고 관련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의 수익 활동을 유도하고 창출하는 것이에요. 뭐 수익 활동을 유도하고 창출하는 것은 그냥 뭘 판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예. 예, 그리고 뭐 여기서 계속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꾸준히 가치 있고 관련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데 꾸준히라는 게 도대체 얼만큼이냐, 뭐 얼마 기간 동안이냐, 얼마의 빈도만큼이냐, 아니면 뭐 가치 있는 게 뭐냐, 관련 있는 게 뭐냐, 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상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그냥 역사적인 예시들, 이건 되게 그 이 책을 지은 조플리츠 씨는 이 예를 항상 드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존 디어의 더 퍼로우라고 해서 존 디어가 꽤 유명한 회사예요. 그 옛날에 보면은 제 친구들 뭐 보세에서 이렇게 뭐 옷 사고 모자 사고 이렇게 존 디어하고 막 사슴 적혀 있고 하는데 이게 농기구를 파는 회사예요. 예, 농기구를 파는 회사고, 이 사람 이제, 어디 좀 막 다 여러 가지 실패하고, 어디 전혀 낯선 동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쟁기, 호미 뭐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팔면서 뭐 이런 이제 약간 그 정보 인쇄물 같은 걸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리면서 이제 여기엔 진짜 농사를 잘 짓는 방법, 농기구를 잘 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주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더 퍼로우라는 잡지의 이제 시작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발행 부수가 예, 150만 부.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50만 부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종이 잡지를 150만 부를 뿌린다는 거는 쉬운 일 아니죠?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분야가 농업이에요. 뭐 패션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보그 코리아 아마 페이스북 페이지가 한 좋아요가 100만 명 되나요? 그럼 이거 약간 여담인데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100만이면은 거기다가 뭘 올렸을 때 몇 명 정도 볼 것 같으세요? 이거 뭐 근데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하는 얘기라서 예. 그러니까 좀 브랜드 페이지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내가 올리면 내 친구들은 그냥 다 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브랜드 페이지로 내가 운영을 할 때 뭐 좋아요가 1,000만이다 예를 들어 우리 1,000만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뭘 올렸을 때 이거 그냥 한 몇 명 정도가 보는지 10배 정도? 10배? 그러니까 1억 명이에요 그러면은 1억 명이 본다. 예. 또 통계적으로 1에서 5% 정도라고 합니다. 예. 좀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많이 안 보더라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뭐 여기서 또 한 번 더 하죠. 소 마프라라고 이제 돼 있는데 소 마프라라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예. 드라마.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거 뭔 거 같으세요? 세제. 세제. 예. 이게 다 그 PNG 그룹의 예, PNG의 어떤 제품들인데 소고 마프라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PNG가 자기들 세제를 이제 팔기 위해서 1950년대에 그 라디오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TV 뭐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연속극 우리로 치면 뭐 일일 연속극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만들어서 이제 거기 뭐 세제 얘기도 좀 했겠고 뭐 다르게 광고도 뭐 했겠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냥 돈 대서 드라마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 물건 팔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되게 유명한 역사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또 국내에 들어온 미슐랭 가이드. 이제 나중에는 뭐 미슐랭 가이드 이거 책으로 팔죠. 예, 책으로 팔고 뭐 그냥 콘텐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거 외에 사실 콘텐츠 자체로도 돈을 버는 비슷한 뭐 이거 좀 뭐 요새도 미슐랭 가이드는 건재하지만 더 좀 좋은 예로 뭐가 있을까요? 레드불. 레드불이 이제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책에 나와요. 예. 익스트림 스포츠 이제 그에 관한 뭐 영상 이런 거 많이 만들어요. 근데 레드불은 미디어 스튜디오도 있고 뭐 예. 그래서 막 찍고 나서 찍은 거를 쭉 쌓아놓잖아요. 이거를 라이센스 피를 받고 뭐 매체사에도 팔고 콘텐츠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그 매체사로서는 그냥 다른 매체사랑 비교를 해봐도 아니면 스튜디오랑 비교를 해봐도 되게 큰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레드불 파는 거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콘텐츠 마케팅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 그러면은 그게 뭐 브랜디드 콘텐츠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그 일단은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말을 이 저자가 처음에 만들 때 이걸 어떻게든 자기 붐업을 시키고 띄우기 위해서 말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근데 그 후보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뭐 브랜디드 콘텐츠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커스텀 미디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맥락은 같은 건데 그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브랜디드 콘텐츠와 이제 여기서 얘기한 콘텐츠 마케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다른 거는 이제 미디어가 뭐냐, 그다음에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는 브랜드가 뭐 약간 신문 기사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더 PR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예, 신문 기사처럼 만드는데 브랜드가 자기가 만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미디어도 어떤 그 특정 미디어 뭐 예를 들면 뭐 허핑턴 포스트면 허핑턴 포스트 뭐 피키캐스트면 피키캐스트 이런 식의 미디어의 태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뭘까 자기의 재량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조금 그런 식의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 제작 배포 측정 중에 이제 전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근데 중요하지만 제일 돈이 적게 들고 제일 하기 쉽고 바꾸기도 쉽고 근데 보통은 다 거꾸로 가죠. 제작을 그냥 막 때려 만들고 나서 이게 아니었네. 근데 아니었으니까는 사실 효과도 적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버린 거죠. 그 대부분의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 뭐 대부분이라면 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에이전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거에 돈을 내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뭐 되게 극히 드물어서 뭐 사실은 제작을 통해서 이제 뭐 수익을 만들고 저희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에서는 이제 사실 오디언스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스위스팟을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미션을 좀 확실하게 그 세워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춘 실행 계획을 만드는 것 이것까지가 이제 이 부분이 모여서 어떤 전략을 구성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디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와이어드라는 되게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옛날 편집장인 케빈 켈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 명의 진정한 팬이라는 블로그 글 하나가 굉장한 아주 저 블로그의 역사에서 중요한 글이에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뮤지션은 팬 천 명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이거예요. 이게 뭐 조금 과장이 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천 명이 팬이 있고 내가 매년 앨범을 만들면은 뭐 그걸로 CD 팔면 일단 무조건 다 사겠죠. CD만 파는 거 아니고 공연도 하고 뭐 티셔츠도 팔고 그러니까는 대충 먹고 산다 이거예요. 최소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팬이라는 게 오디언스랑 같은 개념이고 브랜드의 오디언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그 충성도 높은 오디언스가 있으면은 브랜드가 뭘 팔아도
다 산다는 거예요. 그게 콘텐츠 마케팅의 어떤 핵심 원리랄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언스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오디언스 페르소나라는 어떤 그 뭐 기법이랄까 아니면 분야랄까 이렇게 그 방법을 사용해서 파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오디언스의 어떤 특성 같은 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돼요. 예, 특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되고, 사실은 어떤 뭐 우리가 오디언스를 가졌다 할 때는 몇 가지 페르소나를 가진 오디언스가 이제 모여서 우리의 오디언스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그 오디언스를 이해할 때 이제 브랜드와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셜록하고 왓슨이 있는데, 한번 이거 누구 맞춰보실래요? 누가 브랜드고 누가 오디언스일지. 이게 오디언스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개념인데, 예. 예. 이 중에 하나가 오디언스라고 봤을 때. 예. 셜록이 브랜드고 왓슨이 오디언스? 예, 그 아니고요. 그러면 맞추신 분이 없는 걸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오디언스가 사실은 어떤 이야기에서든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디언스 개념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브랜드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듣는 사람이 오디언스인데, 근데 어떤 그 사고의 뭐랄까 어떤 그 일상적인 문제 해결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그 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공은 오디언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떤 준다는 거는 브랜드는 조력자로서 내가 네 스토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역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브랜드의 스토리면서 예, 그 예, 오디언스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인데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뒤로 가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뭐 오디언스를 어느 정도 모으면은 잘 팔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이 어떻게 모으느냐 얼마나 걸리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뭐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오디언스를 모으기에 되게 그냥 자연적으로 모으기에 좋은 툴이 뭐 그런 뭐 블로그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모았고, 사실 뭐 여전히 뭐 파워 블로거들 뭐 아니면 그냥 꼭 파워라는 말을 안 붙여도 또 블로그들이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예, 정보 공유도 크고 뭐 이런 건가 해서 보면은, 뭐 자고 일어났다 유명해져 있더라처럼 막 그냥 내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러면은 그게 그냥 한 언제까지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지 뭐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봐요. 예, 자연적으로 모았을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뭐 딱 어느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내가 아무 거를 뭐를 해서라도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럼 계속 꾸준히 했을 때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누가 뭘 뭐 찾아와서 뭘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언론사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뭘 여기서 이렇게 팔았을 때 사람들이 막 산다든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를 하기가 힘들죠. 꾸준하게 아무것도 없이, 아무 피드백도 잘 없이 2년씩 뭐를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검색 엔진 최적화 쪽에서 유명한 사람, 미국 사람인데 랜드 피시킨이라고,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이제 그 여행 블로그를 했대요. 예, 그래서 여행 블로그를 해서의 그 수치를 그냥 이렇게 한번 공개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한 달에 한 뭐 잘 보이시진 않으니까 제가 그냥 한 달에 한 10만 명 정도가 와요. 예, 그런데 2년 동안은 예, 그 한 달에 한 2-3천 명 넘기 힘들었다. 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뭐 기다려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단순히 그렇다고 아 이거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뭐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예, 그 배포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오디언스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치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러면 내 이해한 오디언스와 내가 말할 거를 한번 같이 조합을 해보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스위스팟이라고 하는데, 뭐 스위스팟 개념은 뭐 야구에서는 이제 저기에 맞으면 홈런이 나온다고 하고요. 뭐 어떤 음악을 들을 때는 이제 딱 그 자리에 앉으면은 제일 입체감이 잘 느껴지고 상이 잘 그려지면서 소리가 좋게 들리는 곳. 뭐 테니스에서는 스위스팟에 맞으면은 정말 공이 강하게 나가지만 내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지점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마케팅에서 우리가 스위스팟에 맞춰서 뭘 하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관련성도 높지만 한편으로는 좀 뭐든지 좀 수행하기가 편한 거죠. 쉽고. 예.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찾는 게 뭐 사실은 제대로 찾으려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이제 콘텐츠 미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미션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뭘 할 거냐. 우리가 왜 이 콘텐츠를 만드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정해놓고 들어간 다음에 계속 그것만 파자는 거예요. 네, 저희도 뭐 여러 이제 회사의 그 소셜미디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에 대한 그 뭐 정보도 많이 얻고 이제 일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은 다 처음에 이제 고민이 똑같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대행사랑도 해보고 뭘 해봤는데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더라. 예. 그리고 이거는 계속 다들 갖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미디어나 문화적인 그 소비의 스펙트럼이 좀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서 뭐 어떤 회사나 비슷하게 유행어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해서 많이 하고 뭐 요즘 다 뭐 SNS 카드 뉴스나 이제 그냥 길에 다니다 보면 있는 포스터 다 배민체 쓰고 뭐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어떤 마케팅 활동에서 일을 좀 잘하기 위해서 수월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그 콘텐츠 미션을 정하고 그거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드는 게 뭐 벡터와 스칼라 여기 뭐 이게 이제 이과는 저도 옛날에도 배웠는데 옛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생각이 안 해봤는데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벡터는 그냥 힘이에요. 예, 값인 스칼라는 방향성이 있는 힘. 예, 그럼 이게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벡터로 한 거고 저기 서 보세요. 이쪽이요? 예. 그때? 예. 사람이 있는. 예, 예, 아. 그렇죠. 예, 예, 됐습니다. 예, 똑같은 힘으로 밀었다고 칠게요. 예, 근데 스칼라로 치면은 스칼라는 이렇게 같이 밀었으나 서로 마주보고 밀었으나 값이 같은 거예요. 일을 했다고 치면은 다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벡터로 봤을 때 마주보고 밀었을 때 움직이던가요? 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일을 해요. 다 열심히 하고 다 너무 힘들어. 근데 잘 된 게 없어. 예.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뭐 이걸 굳이 끼워 맞춰서 표현을 하자면은 좀 이 벡터를 잘 못 맞춘 그러니까 벡터가 생기게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에서 이런 게 쉽게 일어나기도 하죠. 뭐 나도 뭘 했고 너도 뭘 했고 너도 뭘 했는데 서로 뭐 약간 사인이 안 맞아서 같은 걸 했다든지 아니면 서로 한 일이 좀 서로 이렇게 상쇄되도록 했다는 거든지 뭐 그런 식이 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비단 뭐 마케팅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 미션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 조플리츠 아저씨가 하죠. 예. 그리고 프리랜서들한테까지도 미션은 모두 공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회사로서 이제 제작물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많이들 하는 거죠. 뭘 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냥 딱 만들었는데 돈도 많이 써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은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뭐 혹은 그 표현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는 같이 일 안 하죠. 예. 근데 또 딴 데를 찾아도 또 비슷한 경우들이 많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콘텐츠 미션을 조직 내부에서 그리고 조직의 그 외부 구성원들하고까지 잘 공유를 하지 않았을 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콘텐츠 미션이 됐건 뭐 그냥 콘텐츠 어떤 오디언스나 스위스팟이 됐건 중요한 게 계속 좁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계속 좁혀서 어떤 되게 좀 확실하게 좁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좁히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요걸 찾을 때까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하는 거라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우리는 일단 그래도 영어를 많이 안 쓰니까, 예. 한국에서 우리 회사 아니면 내가 개인으로 봤을 때 나보다 이걸 잘하고 잘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를 찾는 정도로 좁히면은 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디언스 페르소나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여기서 할게요. 아까는 이게 너무 좀 그쪽에 로드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뒤로 넘겼는데,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제 주로 물건을 살 때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물건을 사기 직전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를 찾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생각들을 어떤 그 역으로 가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콘텐츠 마케팅에서 오디언스 페르소나 그래서 중요한 건데, 뭘 찾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게 됐는가. 내가 뭐 이 책을 샀어요. 에픽 콘텐츠 마케팅 책을 샀으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샀는지, 수많은 책들 중에서. 예. 그다음에 사면서 이게 내가 이걸 살면은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근데 이게 뭐 어쩌네, 저자가 뭐라 하는데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책은 좀 그렇게 가볍게 사는 거니까 적지만, 우리가 뭐 좀 큰 돈을 지출할 때, 예를 들면 차를 산다고 했을 때는 걱정되는 부분도 많죠. 예,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개를 우린 항상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차는 뭐 그래서 이 몇 개 중에 뭐 제일 내가 보기에 디자인이 예쁜 걸 사자, 뭐 연비가 좋은 걸 사자, 이런 식의. 예, 그리고 이거를 정보를 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함께 파악을 하면은 이제 그 콘텐츠 마케팅에서 어떤 그 지도이자 실행 계획이 되는 거죠. 너무 좀 쉽게 들리지만 당연한 말인데 이게 되게 워킹을 해요. 워킹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구매 과정을 만약에 이제 한 30명을 인터뷰를 해서 되게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런 걸 살 때 이런 데 가서 알아보더라. 여기 가서 알아보더라. 그러면 마케팅도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런 내용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제품이 좋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런 게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걸 더 먼저 말을 해야지 그게 좀 와닿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까 그 뭐 셜록 왓슨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으로 내가 브랜드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디언스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라도 최소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뭐 세우고 어느 정도 실행 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실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는 포함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작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콘텐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뭐 이미지, 사운드를 안 넣었네요. 사운드, 텍스트, 움직이는 이미지. 이거의 조합인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이걸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쉽죠. 예, 예, 아니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콘텐츠에서 어떤 중요한 것들은 뭐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요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뭐 이미지가 됐던, 뭐 글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뭐가 됐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디언스와의 렐레반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유용해야 되고, 그 다음이 형식적으로 뭐 얼마나 뭐 다 잘 제대로 갖춰 있나, 그 다음이 크리에이티브인 거죠. 좀 기발하고 재밌고 뭐 등등등. 그런데 이게 좀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같은 거예요, 연관성.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를 제일 어떤 좀 가중치를 많이 둬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것만 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허약한 거예요. 아무리 크리에이티브를 훌륭하게 만들어도 이거부터 맞춰나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콘텐츠가, 아니면은 그렇게 사실 뭐 사람들은 좀 뭐 반응이 있고 좋을 수는 있지만 실제 브랜드에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뭐 콘텐츠가 될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뭐 말처럼 그림처럼 이렇지는 않은 이유가, 크리에이티브 같은데 신경을 또 많이 쓰다 보면은 뭐 돈도 좀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하다 못해 무슨 광고에든 전지현이 나오면은 딱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일종의 뭐 인플루언서 효과라고 보는 건데, 뭐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제작을 할 때 좀 항상 또 생각을 하면 좋은 게, 콘텐츠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오디언스별로, 오디언스의 구매 과정별로, 그 구매 과정은 채널하고 여기선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맞는 채널에 맞는, 그러니까 채널에 맞게 오디언스에 맞게 콘텐츠 유형과 콘텐츠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콘텐츠 배치표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영상을 올리고, 어디에서는 글을 하고, 뭐 어디에서는 뭐 그냥 인쇄물 같은 걸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찌라시를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이제 맞춰보고 구매 과정별로 그거에 맞게 이제 뭘 하자는 거죠. 그리고 편집 일정표, 이거는 예, 편집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한 두세 달치 미리 이제 언제 뭘 발행하자 이거를 꼬박꼬박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날짜 지켜서 하고 이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적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작을 잘 했다고 치고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 콘텐츠 마케팅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이 이런 거죠. 빌 게이츠가 무려 96년에 인터넷이 뭐 있을랑 말랑 하던 시절에 콘텐츠가 왕이다, 그리고 많이 그냥 오다가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나중에 한번 이 글을 읽어보세요. 되게 진짜 이래서 이 사람이 되게 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인사이트가 되게 좋고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아까 뭐 그 2년 걸리는 그것도 했지만 좀 맞진 않는 부분이, 그냥 잘 만들어 놓는다고 요새는 아무도 봐주질 않아요. 예. 그런 거를 많이 뭐 느끼실지 아닐지, 제가 개개인이 어떤 상황이신지 몰라서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미국의 뭐 약간 뭐라 그러지, 뭐 오유 같은 사이트인가요? 좀 다른가요? 버즈피드의 예, 창업자가 하는 말인데, 콘텐츠가 왕이다. 근데 배포가 왕비고, 왕비가 실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배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좀 맞게 뿌려야지 되지. 예, 된다는 건데, 이 맞게 뿌린다는 건 결국 뭔가 하면은, 이게 여기선 좀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을 뭐 돈도 하나도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광고도 좀 태우고 검색 광고도 하고 뭐 이런 거, 요새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2년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양하게 조금 배포에 관한 노력을 했으면은 2년이 아니라 그 시기를 조금은 앞당길 수 있었겠죠. 뭐 2년 걸릴 거를 뭐 6개월에 했다든지.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블로그를 쓰고 페이스북 광고비 한도가 1억인가요? 예, 하루에? 예, 1억 쓴다고 뭐가 될까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맞지만, 그거를 되게 앞당겨주고 가속화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배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조심스럽고, 이게 다들 상이 있으시잖아요. 채널들에 대해서 뭐가 좋다, 페이스북이 좋다, 인스타그램이 좋다 이런 게 있고, 저희도 맨날 문의 받는 게
뭐, 아, 페이스북이 뭐 너무 안 돼서요. 이걸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좀 자세히 얘기를 들으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페이스북을 잘하고 싶다. 나는 뭐 검색, 이걸 검색 엔진에서 그 검색 결과 1위를 하고 싶다. 이런 식의. 근데 좀 그걸 배포를 하면서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되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중심주의를 좀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뭐 다음 카페 제가 한 작년인가 다음 카페 제 다음 카페 그 목록을 봤어요. 정리를 하려고. 근데 참 정리하기도 너무 애매한 상황이고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면 참 예, 다들 떠나 있고 신기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싸이월드 같은 거. 그러니까 채널에 너무 물론 몰빵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몰빵하면은 이런 경우를 만나는 거고. 뭐 이런 경우 만나도 괜찮아요. 사실은 내가 뭐 계속 마케팅 활동을 하고 뭐 광고해서 거기서 어떤 효과를 봤으면 얘네가 망했을 때 그때 잘한 데 가서 또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되게 열심히 만들어서 뭘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는데 다음 카페에만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년간 근데 다음 카페 이제 아무도 안 와. 예. 예. 아, 물론 이제 그거 이제 다시 다른 채널에 쓰면 되죠. 근데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이 목록은 이제 또 저희가 무슨 어디 좀 제안을 해달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좀 큰 어떤 화장품 회사인데 예. 뭐 이런 목록이다 뭐 비슷하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이거를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머리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약간 줄일 수 있는, 힌트가 앞에 말한 오디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과감하게, 용감하게, 물론 그거는 되게 결정권자들이 만약에 더 위에 있으면은 뭐 그런 설득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여기는 안 해요. 사람들 우리 고객은 페이스북 안 해요. 뭐 그런 잘 없겠죠. 그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예 다시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를 사실은 좀 그 복잡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얘기를 좀 뒤에 할게요. 그 하나 좀 고려해야 될 게 그 각각 채널의 용도와 오디언스를 좀 따져가면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머리가 덜 아프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채널에 대한 이제 이해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배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채널들이 뭐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몇십 개가 있을 텐데 그 각각에서 중요한 채널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뭐 어떤 게 와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은 구글하고 페이스북에 주로 광고비를 많이 쓰잖아요. 다들 그러시나요? 그쵸. 예. 근데 이게 그냥 막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대행사 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페이스북에서 이거를 저기 부스트를 하래요. 그 눌러서 뭐 대충 하고. 근데 좀 내가 이게 최소한 포커를 하는지 블랙잭을 하는지 화투를 치는지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페이스북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뭐 구글도 뭐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여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페이스북하고 구글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뭘 하면 그게 다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공짜로 받아요. 그 다음에 회사들한테는 그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뭐 광고를 돈 받고 파는 거죠. 꽤 많은 돈을 받고, 예. 돈을 잘 벌고. 그,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페이스북에 어떤 정보도 주고 싶지 않아요. 예. 그, 회사 차원에서는 잘 활용하는데, 예. 근데 우리는 좀, 이들이 근데 그냥 완전 날로 먹진 않고 사실은 열심히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광고는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것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뭐 애드워즈, 뭐 영상 애널리틱스 이런 거 이제 다 교육 어떤 그 되게 재밌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교육도 하고 페이스북도
뭐 그 블루프린트라는 뭐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보더라도 그걸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페이스북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를 다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이런 거를 알고 뭐를 하면은 훨씬 낫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뭐 대행사에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좀 알면은 같은 돈을 주고 뭐를 해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건 이제 여러 회사들을 보면은 다 검색어에 대해서 클릭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도 천차만별. 그다음에 내가 뭐 페이스북 포스팅에 또 돈 주고 태웠을 때도 어떤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비용하는 지불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거를 굉장히 아끼거나 아니면 같은 돈을 써서라도 더 효과를 많이 보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포할 때는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가운데 있는 게 자기의 어떤 고유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진. 나머지 멀티. 그래서 그 여러 채널들, 뭐가 됐던 다 멀티로 두고 멀티는 멀티에 맞는 역할을 해서 이거에 맞게 운영을 하고 내 본진은 본진대로 여기다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쌓아놓고 여기서 주로 발행을 하되 이런데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용도별로 상황별로. 예, 이런 게 어떤 배포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측정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콘텐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마케팅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왜냐면 최소한 뭐가 잘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를 봐야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 바꿔서 다시 해보기도 하고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뭘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거 없이 뭘 잘할 수 있나요? 예,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회사 일은 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필요한데 뭐 이렇게도 많이 쓰죠. 특히 이제 검색 광고 같은 데서는 이게 좀 많이 이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별로 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달별로 보고서를 던져주는데 이 보고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이해해야 되죠. 당연히 여기 뭐 클릭률 있고 뭐 비용 있고 뭐 그래서 전환율이 어쩌고 하는데 아무 의미를 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숫자들의 나열 아니면 도표 이런 걸 많이 주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걸 좀 경계를 하자라는 걸로 이제 뒤에 좀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그런 게 있고 마케팅에서 이제 측정이 너무 방대하면서 또 이것도 머리가 아프고 예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는 아까 말한 검색 광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광고도 쉬워요. 페이스북의 광고 2,000원만 태워도 어떻게 했다 다 나와요. 예, 뭐 얼마만큼의 사람한테 갔고 뭐 그래서 어쩌고 뭐 라이크는 몇 명이 눌렀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제품의 판매와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런 전환까지도 다 나와요. 근데 전환율이 나오지 뭐 이게 왜 잘 됐고 왜 안 됐고는 당연히 설명을 안 해주죠. 그거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잘 됩니다. 리타겟팅 잘 되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뭐 리타겟팅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뭐 이런 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어요. 근데 안 사.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리타겟팅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사이트에 한번 와본 사람한테 계속 광고 나가는 거. 그러면 뭐 그것도 이제 데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몇 명한테 보여줬다. 그래서 다시 몇 명이 클릭했다. 아니면 이거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이 이걸 샀다 안 샀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메일 마케팅 마찬가지. 어려운 거는 입소문, 검색 엔진 최적화, 소셜미디어에서도 오가닉한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내가 광고 안 태운 거는 페이스북이 말 안 해줘요. 뭐, 좀 해주는데 뭐 그렇게 제대로 안 해주고요. 콘텐츠 마케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블로그 글을 썼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하나 써서 한 3천만 원 벌었어요, 만약에. 근데 이거를 그게 3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된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같이 써서 이게 뭐 어떻게 돼서 됐다. 약간 블랙박스처럼 이런 건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약간은 되긴 합니다. 뭐 콘텐츠 마케팅 저희는 이거 저희 잘해요라고 웹사이트에도 적어놓고 그랬는데 뭐 어느 정도는 되죠. 내가 뭐
그 이걸 하는데 쓴 돈을 산출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얻은 수익을 뭐 만약에 기존에 해오던 활동이 있으면 좀 비교해서 이제 이게 더 잘 됐다 더 안 됐다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는 낼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되진 않지만 솔직히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고 여긴 없지만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뭘 했는데 왜 잘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 무슨 구매 프로세스나 마케팅 깔때기처럼 자 내가 이걸 했고 고객이 관심을 보여. 콘텐츠 마케팅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기 되게 쉬워요. 관심을 보여서 그 사람이 있는 채널에 이런 뭐 걸 했어.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지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다 놨어. 그 다음에 아 그래서 그 할까 말까 하다 결정을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뭐 뭘 놨어 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뭐 고맙습니다 어쩌고 이렇게 해서 나는 완벽하게 배치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기계가 아니니까 그대로 그렇게 선형적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 행동의 프로세스는 언제 보고 그걸 뭐 세 달 후에 생각나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안달이 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뭐 보스가 있으면 보스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면 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좀 스텝이 꼬이게 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의 친구이자 중요한 파트너인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예전에 다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버나드 바루크라고. 근데 내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예. 예, 그리고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다 그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측정 같은 거는 조금 되게 어찌됐건 누가 봐도 명확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된 좀 변질된 의미의 그로스 해킹. 예. 그러니까 저는 그로스 해킹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 요 과정에서 요것만 하면 잘 되라는 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다른 부분을 좀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것만 자꾸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ROI 마케팅 ROI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분적으로 다 ROI가 좋다고 해서 꼭 전체 ROI가 되게 좋느냐, 꼭 이런 건 아니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예, 그 뭐 이거는 이제 측정하고 좀 연관이 돼서 만약에 조금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말이고요. 이제 이제 측정은 진짜 해야 돼요. 진짜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 뭐가 됐던 꼭 그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제 저도 이과 아니고요. 저는 완전 생 문과인데 제가 이제 개발도 웹사이트 간단한 개발이긴 하지만 웹사이트도 다 만들고 되게 테크니컬한 거를 자꾸 이제 시도를 해서 많이 하는데 내가 테크니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난 아니니까 이거 누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하다 못해? 뭐, 누가 어떤 관련된 뭐 대행사가 있을 때 대행사가 보고서를 줬을 때 측정에 대해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파보고 좀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측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측정은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됐던. 내가 이게 잘 됐는지 알고 싶으려면은 뭘 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지표는 어떻게 찾느냐. 우리 마케팅 목표와 그다음에 측정할 목표와 지표. 이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마케팅 목표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말이에요. 그 정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많은 여러 지표 중에서 일단은 마케팅 목표와 관련이 된 중요한 지표를 좀 찾아서 하자. 뭐 그거를 KPI라고도 하는데 KPI도 너무 변질된 게 많죠.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웹사이트가 있으면 구글 애널리틱스 깔고 조직 내에서 다 깔고 관계 없는 사람도 한 번씩 그냥 보고 예. 뭐 좀 잘하는 사람이 대시보드 같은 거 아니 보고서의 항목 같은 거 만들어서 보고 보다 보면은 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아 이거는
이렇게 다르다. 사람이라는 게 뭔가 다르면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예, 그런 거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는 합의된 중요한 지표를 먼저 하나 잡고 계속 보는 거. 예. 왜냐하면 뭐 중요한 건 많겠지만 다 같이 한 번에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예. 근데 뭐 아까와 좀 연결돼서 얘기를 하면 콘텐츠 마케팅이 딱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ROI가 가장 높은 거, 예를 들면은 내가 뭐 한 5만 원을 썼는데 5억 원을 버는 일은 측정하기 힘든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일반적인 광고에서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워런 버핏 같은, 예, 그런 식의 어떤 알파 투자, 예, 가치 투자,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치 투자보다 알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예. 근데 그러면 좀 모순이 생긴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측정하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내가 과연 해야 되냐. 뭐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약간의 배분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확실하게 계산이 되고 어느 정도 되는 마케팅과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하기 힘든 어떤 시도들을 같이 좀 섞어서 하고, 내가 좀 자신 있으면은 측정 안 되고 이런 걸 좀 세게 해볼 수도 있고, 자신 없으면 그걸 좀 줄이고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약간 혹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 하시게 될 때 하다 보면은 이걸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이거 사람들이 어떤 구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엄청나게 추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아까 전에 그런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는 예를 들 때 설명했듯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그냥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그걸 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되게 노력을 많이 기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과감하게 안 하는 어떤 결단 같은 거, 예, 조직적으로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도 뭐 이제 거의 마무리 때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생각보다 꾸준하게 같은 주제로 그다음에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는 콘텐츠를 뭐가 됐던 생산을 해서 아무도 특히 반응이 없을 때 계속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진짜 진 빠지는 일이죠. 그걸 조직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 난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조직에서의 의사결정권자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 이걸로 돈을 잃어도 돼라고 생각을 할 때는 좀 쉬운데, 아니면 콘텐츠 마케팅 자체에 확신이 되게 있거나 그리고 그 리소스를 갖춰주거나, 대부분 뭐 세상이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고 이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예, 근데 좀 보상은 분명히 따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은 콘텐츠가 이제 계속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된 콘텐츠는 사람들이 찾게 돼 있고, 예, 찾아서 뭔가 그거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예, 그러니까 물건을 사요. 예, 너무 복잡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예,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다 오셨는지 각자의 목적이 계시겠지만 어떤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좀 더 하고 뭔가 작은 활동이라도 하나를 하는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 오늘의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